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파사주팝 9강 섹션 테스트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분 시작부터 좀 어렵게 시작하죠. 여기서 주의하시고, 자, 기분 주어진 것을 고려할 때라는 뜻으로 또 해석되고, 자, 그래서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인 the olive trees, 트리가 주어죠. 점은 if it is 기분의 생략구조라고 보면 돼요. 만약 공간이 주어진다면, 자, 올리브 나무들은 does not seem to, 자, 뭐뭐인 듯하다죠. die, 근데 다시 붙어서 죽지 않는 듯하다, 좀비 나무다, 공허한 말씀이면. 자, 로마의 작가, 자, 작가인 자 핀리 디 엘더라는 사람은 썼어요. 자, 오브 뭐에 대해서, 자, 올리브 그루브, 올리브 숲, 자, 올리브 숲인데, 자, 여전히 자 프로듀싱 하고 있는 앞에 나오는 그루브 수식해주는 분사구조로 쓰면 되고, 자, 위치 is producing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써도 되고, 분사가 더 좋을 좀잘 어울리죠. 자, 여전히 생산 중인데, 자, after 7th century, 700년 후에도, 자, with such longevity까지, 자, 여기서는 분사구조, 분사가 아니고 지금 도치구조예요, 도치. 그래서 그러한, 자, such 뒤에는 일단 명사 써야 되죠. such 뒤에 명사의 longevity는 수명. 자, 그렇게 긴 수명과 함께, 자, 동사가 comes고, 실제 좋은 impressive size가 주어요. 여기서는 도치구조입니다. 엄청난 사이즈가 온다.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될수 없어요. 자, one 700-year old tree가, 자, 하나의 700년짜리 나무가, 자, was recorded, 기록되어졌어요. 자, 예전에 사격으로 써죠. 자, having a trunk width, 그거는 넓이, 트렁크 가지고 줄기 넓이, 자, 줄기의 넓이가 23피트가 된다는 것으로서, 자,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은 자 can grow 자라날 수가 있어요. 동사 원형, 자, to 어디까지의 뜻이죠. 전치사죠. to an height 높인데 50피트까지. 자, 그다음 kept cut은 유지되었는데 cut keep pp로 또 썼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자, 첫 번째 kept는 과거분사로 쓴 거예요. 그 다음, 아, 앞에 나오는 상태 동사의 또 과거 분사로 계속 잘려진 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자, kept가 수식해주는 단어는 사실상 olive tree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나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또 pp로 과거 분사의 cut 들어가서 계속 잘려진 채로란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구조예요. 자, to lessen에서 lessen은 동사예요, 사실상. 이거는 줄이기 위해.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썼죠. 자, then half. 자면은 반보다 적게. 자, that. 자, 그래서 자, to increase는 또 to 부정사 부사 증가시키기 위해 과일 산출. 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일 산출량을 이란 뜻이에요. 좀 어렵게 쓴 구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풀었으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and day, world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나무들은 kept cut. 그래서 kept에 의해서는 문법적인 수동의 과거분사의 뜻을 가졌고, 뒤에는 나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잘려진 채로를 나타내요. 자, 줄이기 위해서 less than half. that은 여기서 왜 들어갔는지 좀 애매합니다. 대신 그냥 사이즈를 나타내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half 사이즈로 해서 좀더 자연스러운데. 그래서는 대수 좀 아쉽습니다. 아예 빼버리든가. 그냥 less than half. to increase 그냥 들어가면 더 좋아요. 좀 약간 좀 애라는 것 같긴 하고. 자, to increase는 또 to부정사 부사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일의 산출량을. 그러니까 일부러 과실을 튼실하게 만들려고 계속 잘라내니까 못 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드는 목재. 자, 목재인데 of olive tree. 올리브 나무의 목재는 또 단수 취급했죠. 자, 그래서 hard. 딱딱하고 강해요. 자, yellow. 갈색, 노란색인데 with bald black. 진한으로 진한. 검은색 가진, 어두운 갈색 표시 마크를 가진, 자, 그와 함께, 자, is은 올리 이 목재죠. 올리브 목재는, 자, is praised 수동입니다. 자, praise는 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소중히 수동으로 여겨진다. 자, by 자, woodworker 목공에 의하여, 목동은 목공 목수요. 자, 그리고 캐비넷 메이커 가구 제작자. 그에게 소중한 목재니까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이시안 로만스까지. 자, 에이션 고대 로마인. 들은 자 트레저드가 또 동사로 썼어요. 소중히 여겼는데 이센 또 똑같이 여기랑 똑같죠. 소중히 여기는 거. 자, 목적을 투 또한. 자, 실제 주어 다시 넣으면은 로마 사람들이요. 고대 로마 사람들이 폴비닝 하면서의 능동이죠. 금지 하면서 자 하면 태우는데 올리브 목재를 태우는 것을 자 in order to so as to 뒤에 동사 원형을 하기 위해서죠. 자 리저브 보존 하기 위하여 오존에 보존하기 위하여 자 its use 나무의 사용을 자 for altar는 뭐냐면 제단 신들의 제단할 때이 제단이고 이 제단이요 사원 같은 거. 그럼 제단인데 신들을 위해 사원의 사용을 위하여. 나중에 고위 모셔놨다 제단 만들 때 쓰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쉽죠, 얘도. 해석은 조금 뭐 뒤에 문법적으로 꼬여있는 게 있었지만, 저 윗글의 소재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과 유용성.